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QR코드 문제 때문에 또 한국이 논란이 심한데 조금 숫자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예, 그러겠습니다. 주시죠. 예. 이제 제가 그 코딩 띠어리란 분야, 이제 뭐 코딩이란 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코딩 이론을 가르칠 때 보통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뭘 했는지 아는 사람. 내가 뭘 했는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책상을 두들기고 있네요. 근데 제가 지금 한게 몰스 그 신호를 보낸 겁니다. 바로 SOS를 보낸 겁니다. 이거를 뭐그 강의 중에 한번 들어서 알아뒀다가 이 사람이 만일 어디 갇혔을 적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만일 하면 그걸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또 그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란 거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상대방에 전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정한 것인데 그 약속 중에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게 숫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왼쪽은 QR코드라고 불리는 거고 중간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바코드인데 바코드가 쭉 있으면서 그 바코드에 이제 그 죄송합니다. 왜 이게 여기로 갔을까요? 예, 여기죠. 바코드에 이제 그 QR 그 여러 가지 2차원으로까지도 바코드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다음에 보이는 여러 가지 줄이 보이는 건 RFID란 건데, RFID. 예, RFID란 게 어떤 식인가면 이제 빛을 비추면 빛을 반사하잖아. 그런 원리로 Radio Frequency 그 웨이브를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뭐 라디오 파장의 어떤 그 붙이면 이게 그걸 흡수한 다음에 반사하는 식으로 거기에 보낼 때 그때 숫자가 갑니다. 그 숫자를 계속해서 읽고서는 이제 그 숫자에 맞춰서 하는데 바로 하이 패스인가 뭐 이런 거 아마 이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가 조금 이제 전에 했던 몰스 코드란 거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먼저 코딩이란 거는요. 그 일단 정보를 뭐 숫자로 변환시키는 게 제일 보편적이라고 했잖아요. 뭐 다른 걸로도 하시지만 숫자가 가장 편하니까. 결국은 전부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숫자란 거는 0, 1만 만일에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0, 1이란 건뭐 흑과 백으로 표현해도 되고, 옛날에 그 하드 드라이브는 자기화 됐느냐, 매그너타이즈 됐느냐, 아니면 자기화 안 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0, 1을 구별할 수도 있고, 뭐 CD 같은 경우에는 뭐 탔느냐, 안 탔느냐, 번 됐느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0, 1만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 읽어서, 이제 0, 1, 0, 1, 0, 1을 잘 하면 이진법의 원리 뭐 이런 걸 이용하면 그걸 어느 숫자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뭐 10진법으로도 바꿀 수 있고 16진법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의 작업이 코딩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또 단순 변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A란 걸 갖다가 이제 그전그 산업계에서 뭐 그때만 그때 정하는 것보다 하나를 정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A는 65로 정하자. 그런 걸 유명한 ASCII 코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변화는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암호화는 뭡니까? 암호화란 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냈을 적에, 예를 들면 이메일을 보냈을 적에, 누가 선을 따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걸 갖다 읽을 수 있으니까, 내 이메일을 읽을 수도 있고, 내 은행 계좌번호도 읽을 수 있으니까 따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뭐, 원래는 내가 1, 2, 3, 4, 5를 보냈는데, 1, 2, 3, 4, 5 대신 다른 숫자로 바꿔서 상대방이 받게 하고, 다른 그, 내 목표지에 있는 사람은 그걸 다시 어떻게 역변환하는지 알아서 그걸 역변화시키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ECC 에러 코드 커렉팅 코드, 에러 커렉팅 코드. ECC를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자, 통신이 이제 통신으로 어떤 정보를 보낼 적에 통신 장애가 생기든지 하면 뭐 예를 들면 한 비트나 두 비트가 중간에 소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소실돼서 온걸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온걸 갖다가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정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이런 뜻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는 작업을 에러 커렉팅이라고 했는데, 뭐 쉬운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1, 2, 3, 4하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는 두 숫자가 왔어요. 총 일곱 숫자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이론을 이용해서 하면은, 아, 이제 그 도착하지 않은 숫자는 6, 7. 이거는 좀 쉬운 경우인데, 어려운 건 이런 겁니다. 한열 숫자가 이렇게 도착했는데, 그 조건이 이거예요. 이 중에 네 숫자가
네 숫자까지 틀릴 수가 있는데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 숫자가 틀릴 수도 있고 어디 틀렸는지 이런 것도 그냥 그렇게 틀릴 수가 있다는 이런 경우에도 에러 커렉팅 코드를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대학원생 코스였는데 대학원생들한테 각 사람한테 이 숫자를 대학원 숫자 그 생 숫자만큼 만들어서 쭉 나눠주고 이게 교정 이걸 교정해 오면 너는 A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받아가서 이제 쭉 일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털털한 학생이 하나 있어서 아마 그 학생한테 다 물어본 것 같아요. 다 이제 이걸 찾아왔어요. 전부 A를 받았죠. 어쨌든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QR코드에 이걸 갖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이거는 삼성에서 제가 다운받았습니다. 삼성에서 이걸 쭉 자기들 코드 이런 거 다 했는데, 엿장사 마음입니다. 어떤 국제 스탠다드가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고, 국제 스탠다드를 따르기 싫으면 삼성은 삼성대로 만들고, 뭐 LG는 LG대로 만들고, 나는 나대로 만들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네모가 크게 보이잖아요. 이게 예. 바로 이제 위치를 갖다가 이제 알아보기 위한 거고 여기 조그마한 3번이라고 표시된 네모는 이제 그 위치에 이제 그런 보정이 필요할 적에 약간 이제 조정을 하는 식이고 그 다음에 뭐 타이밍 패턴 근데 이런 게 쭉 있는데 결론은 엿장사 마음입니다. 이걸 디자인한 사람이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는 엿장사 마음이고 국제 규격 표준을 따라서 이걸 읽으면 읽혀요. 근데 그 읽히는 값하고 국제 규격이 아닌 만일에 스캐너를 읽잖아요. 엿장사 마음이니까 그 스캐너는 이걸 다르게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말로 설명한 거고 제가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사건에서 QR코드가 그렇게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가 된 것은? 그래서 이거는 거의 어느 나라나 이건 비밀투표 법칙 위반이라서 무조건 불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걸 그러니까 만약 허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이야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규격으로 읽는 그 스캐너로 읽는 거는 국제규격에 읽는 방식이지만 이걸 제작한 게 만일에 나라면 내가 다른 스캐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네. 저 전에 들은 이야기는 이번에 투표의 개표기, 네. 개표기에 아마 그 안에 설계 도면이 공개가 됐는 거예요. 네. 설계 도면 안에 모든 QR코드의 네. 스캐너부터 시작해 모든 네. 게 다 장착되어 있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네. 예, 거기에 이제 그 스캐너에서 이걸 읽었을 때 중요한 거는 숫자로 바뀌잖아요. 뭐 숫자야 당연히 까만 거는 예를 들어서 1, 하얀 거는 0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 바둑판만큼 다 읽어낼 수 있는 건 다 공통이에요. 그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QR코드에 뭐 1번이나 2번 같은 예. 걸 줘가지고 예. 그 스캐너를 통과하는 순간 그것이 당일 투표지인지 그 다음에 사전투표지인지를 검시해 인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영역이죠. 근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건 우리가 모르죠. 엿장사만입니다. 그런데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기술적으로 QR코드를 읽는 기계가 얼마든지 그건 인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제 규격으로 이걸 딱 읽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을 따랐는지 아니면 그걸 숫자를 읽은 다음에 그 뒤에서 변환을 어떤 변환을 했는지는 얼마나 보장이 가능하다 이야기. 그렇죠.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아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그럼 QR코드 소스를 공개해야겠네요. 근데 문제는 그걸 공개를 하려면은 그 모든 장비와 그 당시에 투표된 용지가 제대로 있고 그게 될 때가 하는데 그게 어떤지까지를 밝히려면은 일이 좀 과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늘 제가 그 들은 소식인데 뭐 음식을 시켜가면서 선관위가 모여서 무슨 라면빵, 삼립 뭐 빵 이런 라면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아니 그렇게 보관되면 원본이 들어있는지 새로 만들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예. 들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예. 인쇄 용지 문제가 굉장히 컸대요.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무한정 인쇄 용지를 찍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다른 분야는 많이 발전했는데 공공 영역은 참 우리나라가 정말 좀 창피한 선거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어쨌든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QR코드는 엄청나게 그 스캔을 금방 할 수가 있어서요. 금방이라는 건 뭐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TV에 나온 화면으로 비트코인을 도난할 정도까지였으니까요. 그걸 딱 정해주시. 그 사람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좋은 마음으로 소개하러 갔다가 자기 재산 탈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학이란 이런 것이다, 이론이란 이런 것이다라면 이제는 이번에 사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데 숫자 지문은 물증이고 그리고 이것은 DNA나 통계와 같은 어마어마한 확실한 증거다 이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그 한 변호사 분이 아주 요지까지 지냈던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통계적 분석 결과는 미국 법정이면 거의 100% 수용될 거다요. 그렇죠. 그러나 한국 법정이 이 통계적 결과를 수용할 수 있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권에 많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게 숫자라는 것을 한 번 더 물리적. 그 예, 지금 QR코드가 대표적인데요. QR코드로 그 어마어마한 그 정보 암호를 담고 있는 비트코인을 해결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 정확성이 놀라운 거. QR 그 비트코인의 암호를 맞추기 위해서요. 슈퍼컴퓨터를 몇십 년 돌려도 그 암호를 못 찾아냅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QR코드 그냥 텔레비에 나온 걸 보고도 그냥 스캔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하게 정밀합니다. 이게 오차가 있질 않고요. 그 오차 커렉션까지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문이 그 정도까지 해석되겠습니까? 수천억 배 지문이 정보가 진짜.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물리적 이론적 초강력 범죄 증거물이다. 이거 이상 증거물이 없죠. 이거 증거물 이거는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면 되냐면요. 자 봐요. 제가 어떤 화면을 봤더니 어떤 분이 칼로 사람을 찍어 죽이는 걸 봤어요. 그거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그거 뭐 조작된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 녹화가 조작된 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한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예. 주변 분들이 어떻게 자신감 있게 그 주장을 펼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는 오늘 조한 박사님 오시기 전에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이 21대 총선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2,800명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 발표한 이 엑셀 자료는 이것만큼 정직하고 명확하고 영구히 범죄 행각과 범죄인의 기본적인 동기와 의도를 이처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이 어딨냐? 그렇죠. 뭐 이거면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방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죽었고 다른 사람의 지문이 쫙 발견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죽였다는 자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문이 발견된 걸 쭉 이제 채집한 다음에 이제 지문 대조를 해보고 나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해하는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물증은 없습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문이란 물증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참 겁난 거네요. 엄청나게 겁난 겁니다. 이게 강력 범죄 증거물. 그렇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럼요. 이거는 뭐 지금 와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선거용지를 다 없애든 불태우든 아니면 조작을 해서 막 맞춰 넣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 어쩌죠. 대책이 없네요. 예. 근데 이제 특징은 이 수리 지문도 보통 혈흔이나 지문 DNA처럼 꼭 범죄가 이루어진 후에야 채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리 뭐 해도 그쪽에서 뭐 그런 걸 한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딱 했을 때, 그때부터 이 채취가 시작되는 겁니다. 참. 그러니, 이렇게 이런 아주 그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있으면은, 그죠? 그럽니다. 예. 절대 범죄 행각을 벌릴 수 없는 그렇죠. 건데. 이게 이런 믿음이 없이는 현대 사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데요, 아니면 무슨 뭐 CT를 찍고 있는데 만일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다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나를 깔아뭉갤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믿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참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이게 뉴욕에 있는 그런 뭐 조지 와싱턴 브릿지라든지 또 그 이탈리아가 사람이 만든 게 뭡니까? 이렇게 저 대교 큰 허드슨 강
그런 대로들이 다 기본적으로 보면 숫자에 대한 믿음에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이걸 믿지 않으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대책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대책이. 그래서 이제 뭐 좀 극한적인 예를 보면 미국 국세청에서 회계 부정 감사를 할 때 그쪽에서 보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한 수가 뭐 예를 들면은 6쿼터 동안 뭐 7쿼터 동안 8쿼터 동안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레드 플래그가 딱 올라가요. 아, 여기는 분명히 회계 부정을 하고 있다. 왜요? 그렇게 똑같은 숫자가 계속 8쿼터가 계속 나올 수는 없거든요. 뭐 혹시 3쿼터가 나왔다고 하면 눈 감아주면. 지금 한국은 최소 40군데 넘는 곳이, 그것도 이런 정도가 아니고 특정 방향의 방향성을 가지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는. 40군데가 아니고. 아니, 뭐, 최소요. 253군데가. 253군데 가운데 광주 지역하고 전남 지역하고 전북 지역만 빼고. 그러니까 250군데 정도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이렇게 했고 있죠. 그 다음에 그걸 또 이제 낮춰가지고 예. 종로구, 광진을 이렇게 해서 지역구별로 들어가 보니까 뭐 진짜 좀 충격을 막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통계 조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참.